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금 그런 시점에 이렇게 큰 불사를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원만히 일궈내신 우리 불교 회관 신도라고만 할 수 없지. 우리 전라북도 우리 금산사 전체 신도 여러분들 깊은 감동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불사를 이렇게 원만히 성취하신 금산사 주의심, 특히 우리 불교 회관에 우림 스님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지금 모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인데 특히 중국 우리나라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가장 우리하고 가깝게 친근감이 있는 그런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염불 속에서도 그동안 공부했던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득정량 그러지. 동방의 물을 갖다 동방의 물로 이 도량을 결성하고 동방의 물을 뿌려서 도량을 만들고 남방의 물을 뿌려서 이것을 시원하게 도량을 장엄하고 서방에 물을 뿌려서 정토를 이룬다. 여기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먼저 결계를 하고 결계라는 것은 경계를 긋는다, 선을 그어놓는단 말이에요.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부터 여기서부터는 부처님 도량입니다 하듯이 그게 결계라. 이런 큰 행사를 하고 불사를 할 적에는 이렇게 결계를 먼저 해 스님들이 목욕 청정히 하고 입으로 정구업진화를 하고 그러면서 향을 피우고 청수를 올리면서 그 올리는 청수물에는 청정지공이 들어있고 청정한 공덕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올리는 향 한 주에는 보훈의 공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눈에 향 한 주요, 향연기, 이 청수물 한 방울이지만 이것이 온 세계에 비춰서 저 영향을 미치는 그 공덕은 무한하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독특하게 당신이 이러한 한 세계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들은 이런 세계로 와라 라고 한 세계 불국 정토를 이뤄내신 분이에요. 자, 부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일체 세계에 빼곡히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렇게 필요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 일체 재물인데 부처님이 여러분 그동안에 공부하셨듯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수행을 해서 이 세상에 알 것 모를 것 없이 다 와려버리고 완벽한 그 지혜를 갖춘 분을 이제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신 분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즉 부처가 되려고 했던 그 원력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부처님 원력이에요. 그래서 그 원력에 의해서 부처가 됐어. 그 부처가 됐으니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 공부 마쳤으니 할 일이 없겠다 했는데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 부처님 활동은 그 원력에 의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 원력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원력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공부해서 부처가 딱 되는 순간 온 일체 세계, 온 법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능력이. 그래서 그것을 순서를 바꿔 말하면 일체 법계와 하나 될 수 있는 십신 능력이 갖춰지자마자 시성정각이라, 정각을 이룬다. 즉 부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화엄경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알아채지요? 부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일체 법계가 하나가 되는 것. 즉 일체 법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체의 온 법계의 자체는 뭐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이 꽃을 피운 것이 부처예요. 부처님이요. 그래서 그런 부처님이 이제 중생을 위해서 보현행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능력이 필요로 해. 즉 모든 중생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먹는 것만 해도 이거 좋아하는 사람 저거 좋아하는 사람 다르단 말이야. 즐기는 놀이, 문화,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열이면 열, 천이면 천 모든 중생들이 생각이 다 달라. 그런데 그 다 다르는 사람을 나는 이 한 가지 능력밖에 없으니까 너희가 아쉬우면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 어떤 이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그래? 네가 원하는 게 어디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곳을 가리지 않고 가고 가리지 않고 해줄 수가 있어. 그게 부처님 능력이야. 그래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원력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야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이 정도는 공부해서 아시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일체 모든 보조물들은 전부 부처님이 여러분에게 화현으로 그렇게 나타나 주신 일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마시는 물도 부처님이 만든 물이야. 이산해연신사 발언문 여러분 아침으로 다 한 번씩 읽고 그러지요.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 돼서 구제하고 병든 세상에는 약풀이 되어서 치료해주고 그 치료해주고 치료해주는 그 약 자체 배고픔을 이겨내게 해주는 음식 자체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중생이 필요한 것들이거든. 그 필요한 곳 필요한 것 그것을 전부 부처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 왜?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부처님이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처 되겠다고 오늘 또 이렇게 꽃구경 안 가고 다 왔잖아요. 자, 그 중에 아미타불은 어떤 분이냐. 온 우주 공간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부처님 사는 정토 아님이 하나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온 일체 법계가 부처님 법신 몸 아님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오늘 전북 불교회관 법당에 부처님을 새로이 이렇게 모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시주하고 다 동참하고 했지요?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뭣도 모르고 스님이 하라 가니까 했구만. 에? 불사금 내려가니까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 한 거지요. 이제는 지옥인지 극락인지 모르고 그 스님 따라서 가게 생겼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극락 가기 위해서 서방 정토 10만 원 국토를 여행 안 해도 돼. 여기다 모셔놨기 때문에. 뭐 모신 절차야 이제 나중에 시간 많을 때 늘 얘기하겠습니다만, 일체의 불법은 자비를 의지해서 방편이라는 것을 세워요. 그 방편이라는 게 뭐예요? 10만 원 국도 멀리 서방에 떨어져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이리 모셔와서 여기다 방편부를 세워놓는 거예요. 오늘 모셨어. 그래서 그 방편 부처님이 영험 있게 우리 모두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큰 법회 의식을 해서 저만이라는 법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체 불법은 자비를 의지해서 그 자비 때문에 대자제비 때문에 방편을 세우게 되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방편은 반드시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 지혜 있는 고승대 법사를 모시고 증명을 해서 저만을 해라. 그런 뜻이요. 이게 하은경 열의 출연품에 있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의식을 지금 다 마쳤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미타불이 부처님 행세를 하는데 이제부터 부처님의 영험 있고 없고는 우리 모두에게 달렸는데 진언은 동법계라. 진언이란 말이 참 진짜 말씀은 자예요. 여러분 여기 번역 안 하고 신묘장고 대단한이라든가 정법계 진언이라든가 하는 말들이 전부 진언이지요. 좀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원으로 아이고 나는 좀 그만 아프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진언이야. 이보다 더 참스러운 말이 있어요? 방 안에 습기 쳐가지고 개미가 기어다니는데 아이고 내가 살생하고 싫은데 너 좀 의리로 나오지 말고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 개미들 나오면 쓸어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염원으로 자꾸 해봐. 눈에 띌 때마다 쓸어내면서. 이것도 진언이야. 머지않아서 개미들이 알아둬서 피해줄 거야. 몸뚱이로 오늘 이후로 부처님에게 절을 하는 거. 몸뚱이로 행위를 하고 말로 염불을 하고 하는 것이 진언이라. 몸으로 하는 진언이 뭐예요?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진언이고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게 뭐예요? 경을 읽고 염불을 하고 부처님을 염송하는 것. 이것이 진언이에요. 이 진언이 온 법계하고 같다. 온 세상하고 하나다. 온 세상의 자체인 부처님하고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일치되는 하나 되는 그 순간이 이 진언이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마음을 읽고 고성 염불을 해서 관세음보살님 안 도와주면 나 이거 어떻게 살 수가 없어 하고 아우성 치듯이 고성 염불 기도를 한다든가 속으로 염을 한다든가 모든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일념으로 나를 찾아라. 네가 절실할 때 내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겠다 그랬잖아. 응? 이렇게 해서 염불을 막 하고 오늘 하면은 우리가 바람이 있어서 원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감, 느낄 감자 감이라고 그러고 그 우리의 느낌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오 그래 하고 받아주는 걸 응이라 그래서 감응, 음감이라고 부처님이 음감해 주신다. 그 음강의 능력은 부처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후로 또 한 세계를 만들었어. 일체 제불에 부처님 숫자는 얼마만큼 많으냐.
중생수만큼 많다. 그랬지요? 그래서 전부 나는 내 부처, 너는 너 부처 있어. 자기 부처님이 있고 자기 부처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 부처님이 통일되어서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세 개, 즉 그 극락정토라고 그래.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고 동방세계 약사예레불이 부처님이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 명호 경전에도 부처님 명호 2만 명 부처님 이름만 적여진 부처님 명호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부처님 이름이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미타불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 과거에 당신이 원력을 세워서 나도 부처가 되면 한 세계를 만들 거다. 그 세계 이름을 극락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부처가 돼서 정말로 극락이라는 한 정토를 이루어낸 분이야. 그 극락에 우리는 왜 가고자 하는가? 알고 보면 가고 싶을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매력 있는지 그 극락 세계가. 이 극락세계 생김새 얘기하자면 여러분 화엄경에서 얘기해보고 각경에 얘기하지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앉고 계시고 생활하시는 그 주변이 뭐 호화찬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상상해도 그 상상 이상이야. 그런데 이름이 극락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극락, 지극한 즐거움이 지극한 곳이다. 이 극자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 하는 뜻인데 최지중이라 가장 최고의 중심을 준 극이라고 그래. 즐거움의 최고도 극이요. 행복의 최고도 극이라. 그 어떤 것도 최고인 모든 것이 갖춰진 곳. 즐거움이 최고로 갖춰진 곳. 그것이 극락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서 내가 오늘같이 즐거울 수가 없다 하는 날 한 번씩 있지요. 그게 극락이에요. 그게 극락. 왜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나는 줄 알아요? 우리 마음은 중생심 중에는 찰나찰나에 염념증진이나 모든 일체 재불이 찰나찰나에 한 번씩 나타나. 왜? 원래 씨앗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하루 24시 중에도 가끔씩 부처님 같은 생각이 그냥 불쑥 나올 때가 있고 가끔씩 부처님 행동 같은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 신통방통하지요? 그게 여러분이 불성이 있어서. 그런데 24시간 내내 그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한번 해찰 딱 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지. 이게 중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극락인데 그 극락은 아까 말했듯이 온통 모든 것들을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원하면 나타나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새 이러니 안 가먹을 수 있어? 자, 고통이 없이 사는 세계니까 그래서도 좋지만 수행자들도 여러분이 공부해서 나도 내 스스로 남이 만들어 놓은 세계만 갈 것이 아니라 정토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도 불성이 있는 한 하나의 나의 부처가 성취돼서 내 불국 정토를 하나 이루겠다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지. 이제 그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이 보통 어렵나? 이때까지 익혀왔던 내 습성과 생활 태도 이런 걸로는 정반대의 길만 가라고 하는 게 많지 않아. 이것을 하루 이틀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삼아승직업을 지나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열이면 열 거의 도중에 에라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그러고 포기를 해. 그게 태골심이야. 이것을 잘 진득하게 견뎌내면은, 이 부처님 경험자 얘기 들어보니까 아승직업이 무한한 세월 같은데 눈 깜짝할색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믿어야 돼. 여러분이 즐겁게 살 때,
한 시간이 한 5분 간 것 같고 내 법문이 재미있을 때 한 30분 금방 한 3분 간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요? 없었는가 엄마? 어떤 하기 싫은 일에 부딪혀서 억지로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하루가 여삼추라 3년 같다라고 그러죠. 이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지. 시간이 3년이든 아승직업이든 삼아승직업이든 그렇게 큰 관계 없어. 무슨 얘기냐. 지루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마음 먹으면은 그냥 우두커니 멍청하니 하라고. 하고 있으면은 1년, 10년 금방 가잖아. 여러분, 과거 20살, 30살 때 50, 60, 70살 먹은 내 모습 상상해보고 그런 적 별로 없지요. 그게 금방 오늘이 왔어. 70이 왔고 내일 모레 80이 되자래. 돌이켜봐. 얼마? 화살보다 빠르게 왔지요. 그런 거요. 그런 것이 세월이고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두려움을 갖지 마라. 시간이라는 건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런 거예요. 대골심을 갖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극락세계를 또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정말 기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수행을 해서 이렇게 아승직업이라는 세월을 동안 꾸준히 노력해도 부처가 될동 말동하는 그런 부처 자리를 이 극락세계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웬만큼 공부해서 그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좋은 길을 이뤄줄 것이다. 정말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루 이틀 3일 4일 네가 마음이 일념으로 이렇게 하는 거 봐서 네 앞에 나타나서 네가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고 써놨지요? 여러분 유인물에. 예? 사리부라 가히 작은 성근으로 복덕 인연을 짓고 저 피국이라는 거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라는 생각지 말아라.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을 이라고 명호를 듣고 수지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염송을 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6일 7일 적어도 한번 7일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지. 여기 경대로 왜 8일자는 쓰다가 보니까 지겨워서 8자를 안 썼을까? 약 7일 써놨네. 그러니까 이대로만 따라서 하면 돼. 일심불란이라 마음을 하나로 어지럽지 않게 염불하다가 나무 아미타불 나무 필하다가 곁에서 옆구리 콕 찌르고 배고파 나 밥 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 염불하고 그러면 벌써 이게 도로아미타불 또 한 번부터 다시. 그래서 옛날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간섭 안 받으려고 조용히 산에 들어가서 톡을 지어놓고 거기서 염불하고 수행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심으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스님, 스님만 혼자 그렇게 편안하면 돼요. 우리는 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거기서 또 도망가. 아무리 가도 도망한 거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더구만 그게. 그래서 결국은 저작거리도 나도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요즘은 조용한 데가 산중이 아니라 아파트 방 하나 얻어놓으면 그 가운데가 제일 조용하대요. 그 스님들이 서울에 보면 아파트 산 사람 많대. 자, 이렇게 해서 일심으로, 일념으로 다른 망상 없이 그런 게 그만큼 간절하게 나를 찾는다면 내가 네 앞에 나타나 주리라 그랬잖아요. 자, 스님들도 이거는 보살들이나 나이 먹어서 내일 모레 오고 갈 때였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얼른 나무아미타불 염불해가지고 간음세지가 끄는 반야용선 타고 극락세계 가는 노보살들이나 하는 것이지 수행하는 젊은 스님들이 염불할 필요가 뭐 있느냐. 천부당 만부당 천만의 말씀이라고 옛날에 큰 공부해서 조사 스님들 되는 어른들이 극구 우리에게 일러준 얘기들이 있어.
아미타불 후신이라고 하는 영명 연수 스님께서 해준 얘기 여러분 전에 내가 몇 차례 했죠? 사료가지라는 네 가지 개성으로 간결하게 얘기해놓은 대표적인 애문들도 법문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불교에 수입되어 온 상상근기 불교 공부 즉 조사선이니 가나선이니 참선 공부가 아주 상근기들이 하는 공부요. 근기가 맞지 않으면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참선한다고 우두거니 앉아도 문지방 한번 못 넘어보고 죽어가는 일수인 그런 참선 공부. 그래도 그것이 제일 1등 가는 부처님 법문이요. 부처님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자기 근기를 맞춰보지 못하고 평생 참선한다고 우두거니 앉아있다가 이렇게 하근기들, 여기 소근기들이나 하는 공부라고 하면서 염불 공부 무시하고 기도 공부 무시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공부하다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때를 임박했을 때 누구한테도 닥쳐오는 생략할 수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까만 옷 입고 갓 쓰고 몽둥이 하나 들고 말 안 들으면 혼낼 끼니까 너 빨리 가자 그러고 끌고 오는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그럴 때 겁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사전에 준비를 아무리 해도 그동안에 실습을 할 수가 없어서 실습 안 해보니까 겁이 나. 그런다더라. 법문 100번 들어도 닥치면은 겁나서 그냥 부들부들 떤다고. 뭔 얘기인지 알지요? 네. 여러분 경험 아직 못 해봤지요? 그러나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자기 근기에 맞지 않게 평생 참선했다고 공부하고 떵떵거렸던 사람과 아이고 내 근기는 그거 다 못해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에이 염불이나 하자고 관세음보살 했다든가 나무아미탑을 글자 여섯 자를 평생 그냥 틈만 나면 일념으로 하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딱 가면 염라사자 나오기 전에 내가 대신 왔습니다 하고 옆구리 탁 팔짱 끼고 반야용선 태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아미탑을 염불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선 공부한 사람들, 부처님 세계도 지옥 같은 데도 이 오악도도 내가 내 힘으로 건너야 된다 라고 용기를 내서 본인이 가던 사람이 열이면 아홉, 백이면 99인이 다 떨어져 헤어나지를 못하고 과거의 선습 때문에. 그래서 영명스님이 이런 글도 나와서 사료관에 참선 공부, 참선 수행도 하고 염불 수행도 한 사람들은 뿔 달린 호랑이하고 같다. 호랑이도 힘이 장사한데 거기다 뿔까지 달아놓으면 이제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날개 단 격이지. 그런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만일의 스승이 되고 돌아가시면 부처님이 되고 조사가 된다. 그 아랫단계로 내가 근기가 그래서 참선은 좀 참선 수행은 못하지만 아까 이대로 염불 수행만 열심히 해가지고 일념으로 어느 정도 힘이 얻을 동안 이렇게 기도를 잘한 사람들은 백이면 백명 다 극락세계에 간다. 나고자가 하나도 없이. 빨리 알아가네. 오후에 할 일이 많은가 봐. 아무리 빨라게 하다 해도 여러분이 극락세계에 가다 멈춘 것보다 갈 때는 가야 되지. 그래서 백이면 백 염불한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 그런데 염불은 안 하고 참선 수행만 했다는 사람은 완전히 꼭지 떨어지게 수행을 끝마치기 전까지는 아까 말하는 그런 경계에 부딪혔을 때 당황해서 휩쓸려가 버려. 그래서 계산을 해도 염불 공부한 사람이 남는 장사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염불을 해서 극락을 가버리면 수행이 끝나요. 수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알아요?
참선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내생, 삼생, 사생 와서 계속 나머지 훈습된 습기로 남아있는 그런 습관을 없애고 바른 도가 이 길이다라고 깨달음을 얻었지만은 몸뚱이가 그동안 익혀온 곳이 있어서 쉽게 깨달음대로 행동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또 훈련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극락세계를 딱 가버리면 이런 것이 꼭지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더 할 것도 없어. 왜 그러느냐? 거기에 가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버려. 어떻게 해결되느냐? 극락세계에 가면은 극락정토에는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염불에서 왔든 아니면 아미타불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어서 그냥 백으로 들어왔든 아미타불은 안 불렀는데 아미타불 모시고 사는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서 왔든 대세지보살을 불러가지고 그 백으로 왔든 극락세계에 온 사람들 면모를 이라고 딱 보면은 어떤 이들이 있느냐. 거기 있는 사람은 최소한 아비발치들이고 그 중에 대다수가 일생보처들이야. 그 수가 힘이 많다. 아비발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 제일 중요한 거 지겨워서 도중에 되돌아서는 태골심이 없어져. 불태전의 지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믿고 이 공부에서 부처 된다라고 하는 그 신심이 퇴전치 않는 자리를 아비왈치라고 그래. 그런 이들만 다 최소한도로 다 모였고 그 중에 대다수는 일생보처들이라라. 일생보처가 뭐 하는 사람들이지요? 한생보처라. 미륵부처님이 일생보처야. 다음 생에는 부처님 될 분들만 수두로 가더라. 어디가? 극락세계가. 왕대밭에서 왕대밖에 안 나는 거야. 극락세계에 가면은 부처님들로 될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태전이라 더 이상 물러나지를 않아. 일반 세계는 우리가 복을 지면 유루복을 지으면은 복진타락이라 그래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도 그 복 다 까먹으면은 도로아미탑을 떨어진단 말이야.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인도에 떨어지면 천만다행이지.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데 이 극락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아미타불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올라가면 떨어지질 않아. 불태전에 신심의 지위가 있어. 불태전주라고 여러분 십주위에 있지요? 적어도 불태전주요? 대다수는 일생보처라 미륵부처님과 같이 다음 생에 다 임무 맡아서 한 세계의 부처님으로 가실 분들만 있다는 거야. 이런 길을 일러줬는데 안 가고 왜 버티는 거야? 예?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실제로 연습해서 금방 가라고 저 10만 원 국토 떨어진 극락세계를 우리 여주의스님 여기다가 모셔놨잖아요. 오늘.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먼 길을 갈 필요 없이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는 대로 아까 얘기했죠. 몸으로 입으로 자꾸 바람일행을 행해서 아미타불 하고 친근을 쌓아놓으란 말이야. 아무리 밖에서 망나니 짓 하고 놀고 저거 싹수가 놀았다 소리돼도 이 안에 딱 들어와서 여기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만 해봐라. 부처님 분명히 약속했어. 내가 네 앞에 나타나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어디로? 극락세계로. 이제는 늙어서 금강경 오천자 넘는 거 팍 따라 읽기도 힘들고 이거 정토경 아미타경 읽고 해도 이게 힘들어. 늙어 임종시에도 여러분 간단하게 귀찮으니까 듣고 가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따라하기 쉬우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만 임종시에도 그 일만 해주면 최고로 좋아.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내가 100번 1000번 얘기했지. 나이 많으신 분들 모시고 사는 사람들 임종에 가거든 그렇게 간단한 염불
사람이 숨 끊어지는 그 순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다음 갈 길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내가 그랬지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울고 불고 해서 걱정 끼쳐가지고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하시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숨 끊어지는 양반이 따라서 나마미타불 타불 하다가 싹 하면은 그 갈 때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였지만 가끔 눈 밝은 사람 보이기도 할 거예요. 누가 와서 천사같이 옆으로 껴갖고 가시는 아까 같이 까만 옷 입고 갓 쓰고 몽둥이 든 사람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극락 천사가 와서 반야용선 여기 있다고 얼른 데려가서 모시고 가. 이 좋은 지름길이 우리 불교 회관에 오늘부터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의 행운이여 여러분의 복이여 일요일날 꽃규공보다 여기 오면 이렇게 좋은 행복이 있다는 것, 행운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일요일만큼은 꽃구경 취소 불교 예가 논다 그렇게 오시라고 성불하십시다.